네, 출발 중시연아 오늘은 김민수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이제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좀 전에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진행이 됐고, 있죠. CES도 진행이 되죠. 11일부터, 오늘 네, 그쵸. 11일부터 14일까지 이번 주 내내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 염두에 두고 봐야 할지 오늘 CES 관련한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CES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만 라스베가스가 부르는데 못 네. 가는 게 현실이죠. 일단 한국 증시가 뜨거우니까 주식해야 되고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갈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또안 듣는 용어지만 계속 들으면서 일단 또 새로운 분위기들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전에 앞서 지난번에 저희가 또딱 좋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그러게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말씀드린 날 당일날 현대모비스가 상한가까지 가고 계속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 관련돼서 앞으로 한 상반기는 적어도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장거 관련된 요즘 이쪽에 대해서 문의가 하도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요. 네. 그와 함께 나오는 이 전장 관련된 부품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못 가고, 거기다가 덜 부각받은 종목들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 말씀드렸던 거와 함께 뭐 한국 단자도 얘기 드렸고, 우주 일렉트로가 상대적으로 좀덜간 분위기고요.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보면 아모텍도 같이 연결선상에서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모토닉이나 S&T 모티브, SPG 뭐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어떤 조정시 기회 요인들이 널려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이번에 CS 2021 관련돼서 오늘부터 시장에서 계속 또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대거 불참합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부수도 한껏 차려놓고 많이 또 호객행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영업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런 쪽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부각이나 어떤 변화들이 좀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더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CS2021에서 주목하는 게 일단 기조연설을 누가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버라이즌 GM, AMD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5G부터 미래차 반도체 이 관련된 쪽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자동차 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내연기관이 아니라 IT 쪽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CES에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점 염두해야 될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CES 2021에서 이번에 첫 선을 보이면서 나올 수 있는 미니 LED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름을 이제 얘기를 했죠. 네오 QLED라고 하는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LG전자도 차세대 패널을 적용해서 OLED EVO, 그리고 LG QLED, LG 나노셀 TV, 이게 다 미니 LED가 적용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개화되는 모습들과 함께 미니 LED에 대한 확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에 친환경 관련된 쪽도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에코 패키지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전자제품을 포장을 했었을 때 포장을 또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과 함께 친환경 리모컨 쪽도 강조를 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요. 즉 리모컨에 태양전지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점점 확장성이 높아지는데, 리모컨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경인전자, 뭐 거래가 그렇게 썩 되지는 않는데 한 번씩은 불쑥불쑥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연관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또 LG전자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쓴 쪽에 사운드바라든가 친환경 소재를 강조하고, 눈에 안전한 TV, 눈에 안전한 TV는 뭘까요? 일단 TV가 건강한 TV인가요? 네, 뭐 이런 쪽도 인증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모멘텀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리모컨 태양 전지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그 리모컨 밖에 내놔야 되나요? 그런가요? 판이 달려 볼 필요가 있나요? 있을 것 같고.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미니 LED예요. 저희도 이제 한번 그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OLED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니 LED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리고 그렇죠. 저기 그 화질도 좋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땐 미니 LED 하게 되면 한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복습하는 과정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일단 LED도 이제 그 하나의 소자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같은 소자 안에 예전보다 한 100개가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LCD에서 이제 퀀텀으로 또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오다가 이제 미니 LED 쪽으로 바뀌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LED TV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패널이 없어지고 아예 자체 발광하는 소자가 좀 더 작게 그리고 또 좀 촘촘하게 또 이어졌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LCD TV 대비해서 한 200배 정도 색감이나 화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의 LCD는 명암비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명암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는 화면 분할, 그러니까 즉 어떤 제일 가장자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화면 분할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쪽을 보완할 수 있다는 쪽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 현재 또 OLED 대비해서는 가격이 LCD와 OLED 중간 정도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쪽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또 내구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OLED는 수분이나 산소, 먼지에 취약하면 이거 왜 쓰나요? 네, 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보강한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미니 LED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CD에서 OLED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 쪽에서 OLED 이제 약간 이제 개화 시기로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 쪽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또 미니 LED가 부각을 받으면서 적어도 한 2년 동안은 이쪽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LED 소자가 더 작아지는 마이크로 LED가 지금 2023년도 이후부터는 또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와 함께 어떤 시장, 특히 TV 시장 쪽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존 LCD TV 대비했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 화질이 선명해지는 거고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가격대는 또 OLED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OLED 쪽의 수요를 다 먹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미니 LED TV 쪽 시장 성장에 대해서 수요 전망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흐름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특히 그렇다고 해서 뭐 LCD나 OLED나 이쪽의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용도는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LCD TV 같은 경우도 고해상도로 보여지는 8K 같은 경우도 계속 앞으로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 쪽에서 LCD도 마찬가지로 어떤 해상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는 계속 쓰임이 있다는 쪽에서 여전히 어떤 수요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글로벌 LED 시장을 봤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좀 힘들었었죠. 여전히 수율이 안 나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8%대까지 이제 역성장하던 부분들 쪽에서 성장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LED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시장도 일단 개선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 LED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LED 시장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 미니 LED나 또 마이크로 LED는 아직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뒤늦게 개화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올해에 대비해서 약 한 5년 뒤 가게 되면은 거의 4배, 5배 이상 커질 시장으로 5배쯤 넘어가네요.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도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단가가 또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정도까지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또 수요 증가와 함께 단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변화와 함께 좀 더 확대가 된다.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도 거의 어떤 기회율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니 LED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구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방도 있지만 후방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 밸류체인은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ED BLU 관련된 쪽의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칩부터 패키지 그리고 또 라이트바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이 칩과 패키지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뭐 루멘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LED 관련된 또 LCD 관련된 모듈이나 모두 다 어떤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 쪽으로 조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연관성이 삼성전자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패널과 관련된 부분에 셀 사업자들도 같이 관심 있게 봐서 움직여야 될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서울 반도체겠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칩을 만들면 이를 갖다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떤 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최종은 이제 패키지 쪽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가 부각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주가는 바이오시스가 더 많이 올랐는데 이쪽에서 살균 UV LED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움직이면서 최근에 또 급등한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 반도체가 또 가장 또 모 회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루멘스 같은 경우도 LED 소자 이용한 제품군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나올 가능성으로 흑자 전환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주가는 좀 덜 갔기 때문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과 함께 또 이제 레이크 머테리얼즈라는 회사 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코세스 같은 경우는 또 한솔 테크닉스까지 요 세 회사는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아침 또 어떤 미니 LED 관련된 쪽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서 반응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코세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뭐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 안쪽에서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진 TS라는 회사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필름 관련된 쪽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단 지난 LED 관련된 장비나 부품 쪽에서 변화가 오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회사 이런 거를 찾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우 DSP나 그리고 또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검사 장비나 이 웨이퍼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종목도 한 번쯤 눈여겨볼 수 있겠다, 아는 쪽에서. 일단은 탑픽을 고르라고 하게 되면 서울 반도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 눈여겨보시면서 특히, 영우 DSP,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